기독교는 2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해준 한마디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이 뱀은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뱀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사단 마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만들었던 마귀는 심판을 하시고 죄인 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단에게는 심판이며 죄인 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오늘 부활절,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맹신입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신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사소한 문제를 하나 만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불신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성경 속에 무덤의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될까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면 무덤에 굳이 들어가시지 않아도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어떤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이 사건은 분명 구원과 심판을 무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비밀이 오늘 밝혀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빌라도라는 재판장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샀습니다. 장례 문화 가운데 저 유대 관습 장례 문화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완전히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 강조하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무덤에, 누구 무덤입니까?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떤 무덤에 안치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묘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이 사람을 가르쳐 신약 성경에는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르쳐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사야 53장 9절에 동일한 인물을 가르쳐 악인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이 사람을 가르쳐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본래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로부터 원죄는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산 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들어가는데 그 무덤이 본래 누구 것입니까? 아리마대 이 사람이 죽어야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분명 아닙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아리마대 이 사람의 자기 무덤을 예수님 시신을 거기다 모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 대신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죽어서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 대신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누워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될 자가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누워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누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누워야 될 자리에 예수님 누우신 것처럼 내가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덤 사건은 첫째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무덤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좀 쇼킹한 내용이 무덤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무덤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거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거처하느냐면 한 무덤이 아닌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모든 무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들이. 이 귀신들은 악령입니다. 악령들은 사단 마귀와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절에 귀신들의 거처가 무덤인데 다시 말해서 거처는 집입니다. 악령들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에게 너 이름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귀신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그 이 원어의 군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는 3,000명에서 6,000명 군단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귀신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의 지배자, 악령의 소굴, 악령의 집.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을 잡으려면 적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죽은 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덤으로 왜 들어가십니까?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려고요?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이 사단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마귀를 박살내버리시려고 마귀의 집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죽으셔야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시려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이 옥이란 말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친히 가셔서 거기에서 그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했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파란 말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포하셨습니다.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셨을까요? 내가 사망권세를 이겼고 내가 사단 마귀를 나는 이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예 아마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무덤이 열리며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60절 이하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면서 살아나올 자 없습니다. 그것은 악령들이 잡고 있습니다. 지옥의 사단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린 지옥 갈린 인생이었습니다. 한때는 마귀한테 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사단 마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는, 무덤에 들어가신 첫째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저주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이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을 찢어버립니다. 무덤을 열었다는 것은 무덤을 찢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을 우리는 가룟유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가룟유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배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존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바로 마귀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죽인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들은 아마 춤을 추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 이 사단마귀 무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기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망곳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무덤 사건의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덤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망권세를 그리고 이기시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사단을 내가 심판했으니 너는 이렇게 이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축제는 분명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 버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무덤의 의미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에 들여다봤더니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성경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싼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관을 서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 박혔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 창은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피를 흘리신, 그리고 덩어리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다 누더기처럼 되었습니다.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 세마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싼 것은 이 옷은 하얀 천이 붉게 물들인 피투성의 옷이 되었습니다. 이 세마포만 보이고 있습니다. 천국에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 있는 아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간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아내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예수님 마지막 죽으셔서 입으신 옷입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피투성의 옷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이 세마포는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운명하신 그 후에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예수님 왜 옷 입으셨습니까? 십자가 왜 죽으셨나요?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네가 들어갈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지 않니? 그러면 나는 사단 마귀를 내가 심판해서 이제 그러면 너도 이 세마포 입어라. 나도 입었으니 너도 입어라. 그래야 네가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활의 기쁜 이 날에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이 세마포 내가 입었잖아. 내가 죽고 입었잖아. 그런데 네가 이 옷 입어라.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네 육이 죽어라. 그래야 네가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네가 참여할 수가 있어. 이 세마포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허물을 많이 돌춥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지적합니까? 가려주지 않습니다. 분명 그분은 세마포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돌아보면 정서가 메말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방에서 덜추는 소리만 난무합니다. 지적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사람을 치는 소리. 이 시대는 분명 불안의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찢어버리고 상처주고 그리고 사람 가슴에 대못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한테 과연 있는가? 이 세마포 옷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이 메말라버린 것도 없습니다. 서로 질타합니다. 주먹질합니다. 멱살 잡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양쪽에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평생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늘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늘 부딪히면서 다투면서 분쟁합니다. 돈을 많이 긁어 모으셨습니까? 그것만이 행복의 능사입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용서가 있고 사랑 있는 가정은 이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을 보면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집인데 이 성막 울타리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하얀 천으로만 가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애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보이는 건 전부 하얗게만 보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그곳이 어딘가요?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은 세마포로 다 가려버리십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얗게만 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속바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세마포로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전부가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육이 죽어야 되고 죽은 자가 입는 세마포,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육이 살아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얼굴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그리고 분함은 어찌미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얼굴이 혈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15장 27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육이 죽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을 가려주는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더하라. 용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주의 종에게나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 옷은 세마포십니다. 이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라. 세상 미친 듯이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돌아섰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허무하게 너무나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마지막 인생의 꼭지점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장차 돌아갈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